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3월 8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아,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상승으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플러스 코스피 시장 1.30% 상승, 코스닥 플러스 1.5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특이할 점은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대규모 한 6천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대규모 1300억 매수세 들어왔다.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다 땡겨버렸죠. 6317계약 매수로 오늘 장 견인하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당일 추이를 보시자면요. 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쭉 사주던 것을 나중에 좀 던져버릴 때 기간이 손바뀜 좀 있었다. 이런 거 오늘 선물 만기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갑자기 팍 올라가죠. 자, 이런 거 선물 만기라고 좀 관계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오늘 지속적으로 쭉 사줬다. 기관도 사주다가 막판에 좀 매도해서 마이너스로는 됐습니다만, 이것도 내가 프로그램 매매하고 조금 연관이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른 프로그램 매매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저 선물은 오늘 외국인 쭉 그냥 사줬습니다. 중간에 잠깐 뭐 매도로 약간 선물 매수폭을 약간 줄이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재빠르게 다 매수로 전환해서 오늘 지수 상승하는데 좋은 영향을 좀 미쳤다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그동안 코스피 시장 상당히 지지부진했고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20일 5일 다 돌파하는 50, 5일은 뭐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만 20일 강하게 그래도 뚫는 그런 아래꼬리 달린 양봉 모양이 나와서 모양이 그래도 좀 괜찮다. 코스닥도 20일에 저항이 약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양봉으로 시연했죠. 자, 5분봉 잠깐 보자면요. 자, 갭 상승 시작에서 조금 밀리다가 막판에 훅 들어올렸죠. 자, 코스닥은 지속 상승에 가깝죠. 초반에 조금 왔다 갔다 했으나 이거 저항을 잘 뚫어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한번 그럼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들어와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채팅 한번 남겨 보십시오. 자, 저희들 삼성증권 계속 보유 중입니다. 계속 보유 중이고, 이것이 내일 장 좀 받쳐주면, 강하게 돌파하면 적당하니 20일 인근에서 한번 끊어낼 생각이고요. 한국금융지주는 손절했습니다. 60일을 깼기 때문에 손절했고, 그 대신에 현대미포로 들어갔거든요. 현대미포 단가 정도에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5분봉에 보시면 여기 돌파하고 약간 눌림목 줄 때 들어갔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한 인원도 있고 그냥 그대로 여기서만 매수하고 끝난 인원도 있는데 거의 보합권입니다 이제. 자, 여기 보면 강한 상승 이후에 적당하니 조정받고 저점을 자꾸 높이고 정배열을 완전 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인근은 아직까지 정배열은 아니었거든요, 그죠? 자, 이제 정배열 다 만들어 놓고 20일 위에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반등 시도 나오면 여기 전고점 테스트가 한번 될 수 있으나 랠리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 일단 들어갔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조선주 얼마 좋았습니까, 그죠? 근데 엄청난 하락 이후에 이제 터 날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월봉상에서도 자, 중장기 이동 평균선 빼고는 좀 5일, 20일, 60일 다 뛰어넘었습니다. 강하게 뛰어넘고 지지받는 모습. 그럼 여기만 돌파한다면 위로 많이 열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56,000원에서 대략 여기 보면 117,000원이니까 56,000원 빼게 되면 대략 61,000원, 그러니까 6만원 보죠, 그냥 6만원. 그럼 여기서 6만원 더하면 14만원도 열려 있거든요. 14만원 여기 아닙니까, 그죠? 자, 길게 보면 그렇게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매수 접근해봤고요. 조선주가 좀 터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접근해봤습니다. 주도주로 갈아탔습니다. 자, 닥터K가 시장 분석을 해볼 때 주도주가 IT와 조선주가 조금 주도주의 역할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도 모양 눌림목 주면 접근해볼 예정이고요. 자,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전일 급락 이후에 다시 재빠른 급등. 자, 어저께 파란 분들은 또막 가슴 쓰릴 거 아닙니까? 그죠? 참 미치는 겁니다, 이게. 자, 오늘 오뚜기. 급등했네요. 뭐 좋습니다, 그죠? 자, 오리온. 셀트리온 제약. 농심은 제가 저가 매수 여기에서 조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뭐 빠른 시간에 크게 막 올라가고 이러진 않을지 몰라도 서서히 30만 원대 여기는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중장기로 그냥 풍부도 둘 분들은 그렇게 한번 접근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초님 반갑습니다. 회사에다 일러 줘야 되겠습니다. 일안 하고 방송 듣는다고. 자, 기초님이 오늘 매도한 종목 중에 한국금융지주 매도하고 일부는 현대미포 같이 매수하셨고 GS건설 매수하셨다 했는데 바람직한 모양에서 접근하셨더라고요. 28,700원에 매수하셨다 했는데 여기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물론 여러 가지 매치가 됩니다. 자, 여기가 박스권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박스권 고점을 깨는 데 대해서 재빠르게 들어올리는 여기 인근이 28,700원 정도 아닙니까? 양봉 확인하고 여기 저항선 그러니까 지지선이었는데 이제 다시 뚫고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지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뚫고 내려오면 저항의 역할을 해서 밀렸으나 다시 뚫고 올랐으니까 다시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양봉 보고 샀다. 이렇게 이제 정확한 매수의 이유도 말씀해 주시니까 괜찮았고 여기 보시면 28,700원이 여기 라인이거든요. 5분봉 상으로도 봐도 여기서 사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자, 이 5분봉 상도 자, 정배열로 다 돌려내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셨으니 뭐 잘했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기관이 최근에 좀 사고 있고 외국인 오늘 매수는 좀안 잡힙니다만 이것은 하락 N자 목표치도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3만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 하락했죠. 자, 금액이 33,400원에서 29,500원이니까 그냥 대략 계산하겠습니다. 4,000원 정도 빠졌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4,000원 빠지면 됩니다. 그죠? 이게 하락 목표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자, 아까 제가 계산해 봤을 때 대략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31,800원에서 27,800원 빼면 얼마입니까? 4,000원 똑 떨어지네요. 하락 목표치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이후에 장대 양봉 시연. 거래량도 약간 섰어. 그러면 매수 가능한 겁니다. 기관도 들어오고 있네. 자, 연일. 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인근. 정배열이 아니죠, 현재. 그래서 이건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 방법이거든요. 급락 후 양봉이라 그럽니다. 급락 후 양봉이라는 것은 목표치만큼 이렇게 하락 목표치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 양봉이 서는 거. 이거 제가 방송에서 한 번도 말씀 안 드렸거든요. 이 하락 목표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락 목표치만큼 급락 이후에 장대 양봉 쓸때살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 인근 29,500원 인근에서 헤딩하면 또 짧게 끊어먹고 나오고 다시 밀릴 때 기다렸다가 턴하는 모습 보이면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짧게 하다가 이것이 완전 다 들어서는 3만 원 이상에서 이제 돌파 이후에 눌림목 줄때 그때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길게 들고 가는 것은 가다가 밀리는 조짐 보이면 챙겨 먹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앞전에 잘 그래 해봤죠? 4천 원 하락 이후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4천 원 하락한다는 말 아닙니다, 기초님.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GS건설 저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일단은 이게 좀 깨진 모양이 별로 안 좋아서 저는 별로 말씀 안 드렸던 거거든요. 여기를 좀 지켰어야 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하면 따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 매수 타이밍은 그래도 뭐 괜찮았으니까 너무 길게 들고 가진 마시고 적당하니 끊어가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괜찮은 종목도 많네. 그죠? 이런 종목들 와. 딱살수 있는 포인트에서 그냥 올라갔네. 그죠? 와, 도대체 얼마 올라온 겁니까? 가다 밀렸는데도 8% 상승이네요. 근데 제가 코스닥은 여러분들께 잘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좀 접근하기가 별로 용이치 않습니다. 올라갈 땐 좋겠지만 빠질 때도 5% 7%막 빠지기 때문에 컨트롤 하기가 좀 용이치 않다. 그래서 말씀 안 드립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22% 상승 중이고요. S&P 500 선물이 플러스 0.10%, 뭐 강보합권이니까 오늘 미국 시장도 괜찮게 받쳐준다면 내일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내일 강한 장대 양봉으로 오면 더 좋겠다. 자, 기관은 오늘 강한 매수세 들어왔으니 기관 외국인 내일 동반 매수세 들어오면 여기 자, 또 터치 한번 가능하겠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 이제 돌파 시도 자꾸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내일 20일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모습 보이는지 여부 체크하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온지 체크하시고 장중에 미국 나스닥 선물 그 다음에 다우 선물 큰 변동이 있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